어우 스멜 어우 야 어우 야야 오늘 우리 노랑 통닭도 있는데 치맥 하나 때리면서 하자. 알코올 살짝 들어가면 기분도 좋고 멘트가 더잘 나온다고. 근데 선수들도 시즌 중에 술 마셔요? 아 말이 되냐. 원래 프로페셔널 해가지고 골프는 또 예민한 거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요. 이모 여기 소주 하나 추가요. 야 잠깐만 야 저거 뭐야 소주잔 뭐야 저거. 잠깐만 어휴 누구세요 여기. 아 황정민 프로 아니세요? 뭐야 아 여기 어쩐 일이세요? 지난주에 컵 하려고 해가지고 불안당하고 있었습니다. 아니 캐디 구한다 그래서 제가 왔는데 캐디 구하는 거 맞아요? 네 맞아요. 아 하반기 좀 잘해보려고? 네, 네, 아 네. 좋습니다. 그럼 좀 넓은 데로 갈까요? 네네네 네. 자 일단 우리 황정민 프로 아,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. 일단 인사 좀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 황정민 프로입니다. 진짜 이쁜 척 인사하고 있네. 아니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술 좀 좋아하시나 봐요. 아니 별로 안 좋아해요. 아 별로 안 좋아해요? 네. 아 그래요? 아 이게 오해하실까봐 혹여나. 아, 그니까 너무 그 이미지가 그렇게 갈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. 아 걱정이 네. 되는. 그럼 평소에 주량이 어떻게 돼요? 측정을 안 해봤어요. 아 그만큼 잘 먹는다? 못했어요. 아니 잘 먹는 게 아니고 항상 필름이 끊겨가지고 마실 때마다 아, 얼마나 먹었던 거 필름이 끊겨요?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. 듣기로는 전유민 프로가 황정민 프로 내가 슥 물어봤을 때 아 걔 도라이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서 그런지 시즌 초반부터 굉장히 강렬하게 머리 색깔이 새빨간 색으로 그냥 그러고 나왔더라고.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? 아니 주변에서 빨간색 머리가 잘 어울릴 것 같다. 아 잘 어울릴 것 같다? 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한번 그냥 빨간색으로 했는데 괜찮더라고요. 그 한가래에 떠도는 소문을 듣자 하니까 그 유현주 프로를 따라하겠다고 내가 유현주 내가 유현주를 잡겠다고 그렇게 빨간색으로 새빨간게 아 전혀 아, 그런 거 아니에요? 네, 감히 또 언니를 따라가겠습니다. 그렇죠. 근데 그쵸요? 아니 아는데 아니 내가 때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? 아는데 이랬으니까 이런 줄 알았잖아. 너무 놀랐는데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개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원래 그 정원의 이름이 뭐였죠? 황여경. 경찰이 꿈이었어요? 아니 아 그런 건 아니고 네. 어떻게 하다가 바꾸게 된 거예요? 저희 동생 이름을 지러 갔다가 네. 이름을 한번 같이 그냥 받아 오셨대요. 네. 그때 이제 이름을 받아놨는데 하도 골프가 안 되니까 한번 바꿔봤어요. 골프가 잘 될 수 있는 이름을 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?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야? 네, 그냥 뭐 황여경이 이제 밑에 받침이 이응이응이응 이렇게 파동학적으로 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 그럼, 그러면 골프를 더 잘하기 위해서 황이글 한 알바트 뭐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? 이제 이러지 말고 안 그래도 제가 인스타그램 보니까 애기 사진이 되게 네.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네. 제가 애기를 너무 예뻐하거든요. 언제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런 거 늦게 가고 싶긴 해요. 하주에서 일찍 결혼하면 이혼수가 좀 있다고. 아 그래? 항상 저한테는 정미야 늦게 가야 된다 너는 결혼을 일찍 하면 이혼한다 엄마 봐라 왜 왜 엄마 어머니 그게 아니야 엄마 일찍 결혼했는데 좀 힘든가 봐요. 아니 요새 선수들이 자꾸 엄마를 봐봐 이렇게 조회수에 눈이 보는 거지. 확실히 전유민이 괜히 도라이라고 한 게 아니긴 하네. 평소에 스트레스 같은 건 어떻게 풀어요? 저는 좀 나돌아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전 집에 있으면 스트레스 해소가 안 돼. 아, 그래서 무조건 나가야 돼. 아 그래서 전유민과 함께 헌팅 포차를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. 아 저 현민이랑 헌팅 포차 가본 적이 없어요. 아 그래요? 네. 가본 적은 있어요? 동네는 어디로 왔어? 인계동? 인계동이 어디야? 수원. 수원? 니네 모장 해줄게. 누구랑 갔어? 아니 한 번만 얘기해줘. 너무 궁금해. 안 돼. 제발. 야, 너무 기성 걸로 할게요. 알았어. 안 돼. 이거 진짜 나가면 안 되는데. 그 에피소드. 대게에 소주 한잔 하려고 갔는데 대게에 소주 한잔? 네, 노랫소리가 이렇게 좀 들려가지고 둥강 네, 잠깐 들어가 봤어요. 성공률은 괜찮았어요? 아니라니까요. 동갑내기 또래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던데 그쵸. 누구누구랑 친하게 지내요? 이가영 프로 아니 맞아 안 그래도 엊그저께 촬영의 기준으로 엊그저께 이가영 프로가 또 우승을 했잖아요. 너무 축하할 일. 아 근데 지금 이가영 프로도 이가영 프로지만 황정희 프로도 올해 생애 첫승. 이야 대박입니다. 대박이에요. 그때 또 연장 승부를 또 어마어마하게 네. 기가 막히게 했는데 연장할 때
힘을 너무 주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빨에서 피가 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초반에 긴장을 나가기 전까지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전반에 제가 멘탈이 다 틀렸거든요. 고개를 세 개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그냥 하락세 등수가 그냥 안 보이더라고요. 근데 이제 후반에 조금 제 페이스를 찾아가면서 어떻게 또 운 좋게 운 좋게 아 또 겸손하게 본인의 장점은 뭐예요? 보시면 아시겠 모르시겠어요? 아, 모르겠네. 활발하고 쾌활하잖아요. 일단 성격이 쾌활하다? 네, 그러면 쾌활하다. 골프적인 장점으로는 뭐가 있어요? 골프적인 장점? 네. 이건 제가 좋은 건 아니고 우리 PD가 좋은 건데 네. 웨지를 잘 친다는데 그래서 맥주를 마실 때 웨지 포테이토 마시신다.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써놨더라고. 네. 아 근데 좋아하긴 해요. 아 그렇죠. 웨지 포테이토 맛있지. 네. 최고의 술안주죠. 미모 여기 소주 하나 추가요. 황정미 선수의 네. 최종 꿈은 뭐예요? 전 건물주 되고 싶은데. 건물주요? 네. 오. 노후가 편하려면 노후가 건물주가 편하게요. 최고인 것 같던데. 건물주가 짱이다? 네. 아 그럼 앞으로 우승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? 그니까요. 아. 막막해요. 대망의 안케디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아 역시나 오늘도 상금 1등 저축은행 SBI 저축은행에서 준비를 해주셨고요. 문제를 내서 맞추면 네. 네. 100만 원을 가져갈 수가 네. 있습니다. 문제 가겠습니다. 네. 황정미 프로는 네. KG2대1 레이디스 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뒀었죠. 대회가 열린 곳은 경기도 용인시 써닝포인트 컨트리클럽이었습니다. 맞죠? 네. 자, 여기서 그럼 문제입니다. 그렇다면 써닝포인트 컨트리클럽의 총 면적은 얼마일까요? 면적이요? 면적이요? 아니 100만 평보다 업이고요. 500만 평보다 아, 너무 다운입니다. 큰데, 기회를 네 번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오케이. 자, 100만 평 업, 500만 평 다운. 350? 350? 다운. 200? 다운. 이제 100에서 100? 200으로 좁혀졌어요. 173. 다운입니다. 이제 아, 진짜. 나 숨에 때리려는 줄 알았어. 겁나 깜짝 놀자. 힌트를 드리겠습니다. 120? 몇만 평이거든요? 네. 한 자리만 맞추시면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~ 자, 이제 마지막 기회고요. 아, 이 정도면 충분하죠? 네, 충분하네. 좋아요. 아~ 자, 과연 128! 황정미의 운명은? 128! 128! 정답은? 123! 두 번이었습니다! 아~ 두 번이었습니다! 아~ 너무 싫어! 어떡해. 데일리 코리아에서 기부금 100만 원을 준비를 해주셨고요. 아, 그냥 또 기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황프로가 게임을 해서 네. 미션을 클리어하면 황프로 이름으로 네. 기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. 특별히 오늘은 이 안케디의 소울이 담겨있는 네. 골프클럽으로 공 튀기기를 해서 네.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요거는 조금 쉽진 않을 수 있으니까 기회는 3번. 3번을 합쳐서 10번이 넘어가면 통과입니다. 네. 아, 이제 도전 외쳐주셔야 돼요. 도전! 좋아요! 아, 이거 연습이에요, 연습. 자, 이제 진짜 갑니다. 네, 도전. 네 개. 오, 일단 3분의 1 넘었어. 네 개. 5, 6, 7, 8. 5, 6, 7, 8. 9, 10, 11. 아, 성공! 아, 그래도 생각보다 잘하시네. 우리 황정미 프로 이름으로 이렇게 100만 원이 기부가 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자, 오늘 안세디와 함께한 소감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. 정말 너무 재미있게 예, 예. 촬영한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아까 화를 많이 내시는데 아니요, 너무 즐거웠어요. 너무 즐거운 아, 즐거웠어요? 시간이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만약에 이런 PD가 싫어요. 하나, 둘, 셋. 안세디. 이 프로그램은 1등 저축은행 SBI 건강기능식 레이델 코리아와 함께합니다.